선생님이 봤을 때 신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. 참 그분은 선택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. 어떤 선택을요? 그 자기 주변의 포지션 가장 중요한 거 뭐 비서실장 뭐 또 얼마 전에 또 법무장관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 밑에 참모진을 잘못했지 않았나 싶어. 그 삼국지라는 것도 가끔 얘기하지만 유비가 왕이 되는데 그 삼국지에서 그 유비의 참모진은 제1번은 제갈공명이었거든. 2번은 관우고 장비였단 말이지. 이렇게 참모들을 갖다가 잘 쓰니까 유비가 왕이 되고 그 큰 나라를 뭐 다스리기도 했지만 이게 참모를 난 잘못 쓰고 있다. 그러니까 내 수족들이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두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모로 쓰셔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기까지 뭐 일조를 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난 잘못 써서 그렇다고 보였죠. 대통령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밑에 누구가 있는가. 내 운세가 사나울 땐 내 주변에 운세들이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되는데 그분은 사람을 잘못 쓰셨다. 그 지금 막 이야기 나오고 막 뉴스에서 나오는 윤핵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것도 일조하는 거지.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지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. 그냥 그 사람이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양반의 그 개인적인 뭐 운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. 근데 참모진을 정말 잘못 쓰셨어. 뭐 달려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싹 갈아엎어야 된다고 봐 나는 한번. 그러기에 그럴래 그래야만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바꿔지지 않을까. 사람 잘 써야 된다니까. 알겠습니다.